예뻐가지고 여러분들도 함께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여러분 고주파 주름 관리 기계예요. 그 다음날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아파요. 찌릿찌릿해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아, 단점이 두 개네. 띵띠링.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봐 주셨던 저의 홈케어 제품들을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 평소에 사용하는 걸 보고 너무 많이 물어봐 주셔서 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홈케어 기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용하고 있는 홈케어 기기가 딱 이거 두 개거든요. 로츠 메르비 제품 하나랑 이거 뉴아 고주파 주름 관리 기계인데요. 저는 이 제품 두 개 다 어떤 유튜버한테 영업당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물론 이건 제 돈으로 구입했고 이건 로비가 샀었어요. 이 로츠 메르비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스킨케어를 바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손으로 바르다 보면은 손에 흡수되는 로션 양이 엄청 많대요. 근데 저는 그냥 원래 항상 손으로 바르던 거였으니까 손으로 발랐는데 이걸 사고 나서는 웬만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걸로 바르려고 해요. 특히 저녁에는. 아침에는 그냥 손으로 바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녁에는 항상 이 갈바닉을 사용해서 발라주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CMNLWW 있잖아요. 모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N모드 이거랑 끝에 있는 W모드인데 이 모드로는 그냥 우리 평소에 스킨케어 할 때 모든 제품 간단하게 흡수시켜줄 수 있는 모드이고 여기 있는 첫 번째 W는 화이트닝이에요. 그래서 뭐 미백 제품 같은 거 발라놓고 이걸로 케어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링클이라는 건데 링클이 주름이잖아요. 이 모드로 해놓고 저는 아이크림이나 목에 케어할 때 해주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온 써있고 울트라 써있고 로우, 하이 써있는데 저는 두 번 클릭해서 이거 두 개의 불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여기 이거는 무조건 하이로 합니다. 그래서 N으로 놓고 사용을 하는 편인데 이게 그냥 얼굴에 댔을 때는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상처가 있거나 좀 이런 데 입술 있죠? 입술 같은 데 좀 예민한 부분에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아파요. 찌릿찌릿해요. 기초 제품들의 좋은 성분들을 초음파와 이온을 이용해서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흡수율이 높게끔 도와주는 건데 이게 진짜 신기했던 게 뭐냐면 여기랑 양쪽에 이렇게 손을 딱 대고 여기다가 물을 올리고 이렇게 대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초음파 때문에 모드별로 그 움직이는 그게 달라요. 진짜 신기해요. 사실 이거를 집에서 마사지 받은 것처럼 홈케어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그냥 마스크팩을 붙이시고 나서 흡수를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꺼지는데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켜서 하셔도 되거든요. 되게 신기한 건 크림이나 에센스 같은 걸 올려놓고 이걸로 계속 이렇게 좀 문질문질 하잖아요. 이런데 묻은 거 없이 완전 흡수돼서 그 다음날 아침은 물론이고 세수 안 하고 만약에 저녁까지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이 쫀쫀함이 저녁까지 유지돼요. 저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고 그걸 딱 경험하고 난 후부터는 손으로 로션을 안 발라요. 무조건 갈바닉.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바이옴 에센스를 세수하고 발라준 다음에 그냥 대충 이렇게 살짝 얹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사용한다는 이 모드 스텝 N의 모드는 이온이랑 울트라 모드 두 개 다 해놓으시고 이거는 하이로 해서 이렇게 흡수시켜줘요, 얼굴에. 사실 아무 느낌이 안 나서 전 처음에 이거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봤는데 고장난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흡수시켜주시면 그 다음날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고 있으면 계속 초음파가 나와서 사실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흡수를 시켜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저는 이렇게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바른 다음에 이거는 다 비운 거네요. 이건 공병템. 워터크림 공병템. 이거 새 거 뜯었는데도 벌써 반을 써버렸어요. 새 거 뜯은 지 한 일주일 됐나? 네, 벌써 반을 다 썼네. 워터크림은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발라줘요. 아, 근데 진짜
진짜 산뜻해. 저번에 제 마켓에서 에센스 구매하신 분들한테 이제 워터크림 샘플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닥터자르트가 워낙 좀 비싸다 보니까 샘플도 아까워서 되게 아껴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이번에 좋은 거 싸게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발라놓으면, 진짜 이거는 이렇게 하고 발라본 사람만 아는 느낌. 정말 되게 리프레싱 되는 느낌의 피부에 뭐가 막 쌓여있고 덮여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가볍지만 수분을 완전 채워주는 느낌.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아이오페 이거 아이크림이거든요. 이건 제가 이번에 또 구매했어요. 이거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품입니다. 이게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이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오페 에이지 코렉트 2500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이거 아이오페 아이크림을 쓰게 된 계기가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사용하셔서 저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된 제품인데, 일단 제가 이 레티놀 엑스퍼트 0.1%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게 분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딱 쓰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열려요. 고장났어요. 고장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짜증나. 그래서 이렇게 쓰잖아요. 거의 다 썼어요, 이거. 이거 여기 W로 바꾼 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하시고 이 갈바닉으로 아이크림 발라줘요. 근데 진짜 이거 하면 되게 힐링되는 느낌이다. 맨 처음에는 좀 귀찮아요. 아, 내가 왜 이걸로 바르고 있어야지. 손으로 막 두들면 금방 들어가는데 아, 귀찮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이 너무 달라서 안 사용하고 못 살지, 이제. 저번에 호캉스 갔던 브이로그 보시면 이제 이걸 웨이 언니랑 같이 썼어요. 근데 이걸 사용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나야, 어떻게 이래? 나 이거 사야겠다 하고 바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웨이 언니 집 갔다 왔는데 언니 집에 갈바닉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있었어. 그래서 좀 웃겼어. 나한테 영업당했잖아. 이게 가격이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까, 저는 이거,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지? 21만원인가 그 정도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네이버에다가 로츠 메르비 검색하시면 최저가 뜨는데, 최저가는 196,690원으로 지마켓에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오이? 이거야! 아, 쫄깃해. 근데 이것도 어쨌든 기계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단점을 찾진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용하고 너무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여러분이 만약에 구매를 하실 거라면 후기 같은 거 좀 잘 찾아보시고 장단점 찾아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주름 케어를 되게 좀 신경 쓰는 편인데, 뭐 바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목에는 좀 듬뿍듬뿍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비싼 거 바르기엔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목에는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저렴한 거를 그냥 발라놓고 이걸로 계속 문지릅니다. 진짜 좋아요. 전 너무 잘 쓰고 있어서 이 쫀쫀함을 여러분들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저는 N모드랑 W모드 이거 두 개만 사용하는데, 이거 C모드가 클렌징이래요. 그래서 클렌징 모드에 두고, 그 뭐 이거에 정말 잘 맞는 뭐 참정꺼 컨트롤 크림? 그걸로 클렌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데 피지들이 막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후기만 좀 읽어봤거든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겁니다. 뉴아. 짠! 이거는 여러분 고주파 주름 관리 기계예요. 근데 이게 이미 패어버린 주름에 말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 있죠. 아직 생기기 전이지만 미리 관리하거나 잔주름 케어에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여드리면, 뉴아라고 적혀있는 파우치가 같이 오고 이렇게 이게 세 개가 같이 와요. 이게 여러분 홈케어 기기 중에 유일하게 의료용 기기라서 이거에 좀 되게 흔들렸어. 아, 그러면 효과가 좀 좋으려나? 원래 고주파 기계 같은 거 보면은 무선으로 좀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선이에요. 근데 선이 매우 길거든요. 선이 엄청 길어가지고 꽂아놓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으로 꽂아놓고 하면 좋은 이유가, 무선이 이제 배터리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주파 출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동일하지 않을 수가 있대요. 일정하지 않아서 여긴 어떻게든 여긴 되고, 여기 하다가 여기 했는데 점점 약해지고 이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코드를 꼽아가지고 유선으로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출력으로 끝까지 케어를 할 수 있어서 뉴아는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귀찮아. 아, 단점이 두 개네. 전용 겔이 있어요. 이걸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진짜 짜증나죠? 그리고 이게 또 비싸. 저렴하지도 않아요. 근데 무조건 이걸 사용해야 된대요. 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제 얼굴에 했을 때 얼굴에 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개이득이긴 한데 어쨌든 소모품이잖아요. 거의 3만원 정도 되나봐요, 하나에.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면은 무조건 이걸 사용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귀찮다고 했던 거는 이게 한 번 딱 키면은 4분 동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4분 동안 한 부분을 케어하고 또 한 번 4분 또 케어하고 또 뭐 하려면 또 여기 4분 케어하고 이마 하려면 4분 케어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제가 코드를 한번 꼽아볼게요. 지금 여기에 0, 1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온도 차이일 거예요. 1은 조금 더 온도가 2보다는 조금 덜 뜨거운? 그래서 저는 2로 항상 하거든요. 양쪽으로 전극이 3개씩 있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온도 센서래요. 그래서 온도 센서 때문에 화상 입을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대고 있으면은 당연히 뜨거워가지고 화상을 입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사용하실 때. 그래서 여기 전극을 커버하게끔 겔을 위에다가 도포를 해줘요. 두툼하게. 그리고 한번 이렇게 4분 동안 해주고 여기도 4분 동안 하고 이 겔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살짝 반투명한 느낌의 초음파 같은 거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 겔의 느낌인데 이거만의 그 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향 안 좋으면 어떡해요? 뭐 제가 뭐 선택 여지가 있나? 이거 사용하려면 써야 되는데 그냥 쓰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깜빡깜빡해요. 근데 보세요. 이게 이 전극이 따뜻해. 오, 따뜻해. 오, 지금 초록불로 변했어요. 이게 지금 피부에 6개의 전극이 딱 닿아가지고 마사지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래요. 지금 파란불인데 초록불이죠. 이렇게. 그래서 피부에 내가 지금 마사지를 잘 하고 있는지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파란불 됐네. 이제 그만. 가지고 원래는 이걸 처음 사용할 때는 일주일에 5회 정도 막 사용하고 되게 많이 사용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 귀찮아서 그냥 시간 날 때 뭐 일주일에 한 2회, 3회 정도씩 해주고 있어요. 할 때 뜨겁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내 피부에 뭔가를 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되게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부과는 홈케어를 못 따라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홈케어를 정말 꾸준히 오래 한 사람과 피부과 잠깐 다닌 사람의 피부를 봤을 때 홈케어 한 사람을 못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리 있는 게 뭐냐면 저희 엄마는 보톡스 한 번도 안 맞아보시고 피부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홈케어를 하시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하루는 요거트, 얼굴에 요거트 바르고 하루는 오이팩, 또 하루는 뭐 꿀에다가 밀가루 섞어가지고 막 그런 거 넣어가지고 팩. 근데 진짜 여러분, 저희 엄마 피부가 저보다 좋아요. 저희 엄마는 막 주름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막 보톡스, 뭐 필러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고 뭐 그렇게 흔하다는 슈링크, 울세라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우리 엄마 피부가 그런 거 보면 여기도 하나도 안 쳐졌어. 우리 엄마처럼 홈케어를 그렇게 매일매일 막 진짜 뭐 일주일에 막 5번씩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는 안 한 사람보다는 내가 나이가 먹었을 때 좀 빛을 보지 않을까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홈케어 기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지만 정말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영상 찍어봤는데 여러분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왜냐면은 제 채널은 저 혼자 운영한 채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뭐 컨텐츠 아니면 또 뭐 제 영상에 대한 피드백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마켓은 화요일 10월 6일 오후 1시 오픈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럼 안녕.